안녕하세요.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 자산 형성 편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통장을 텅텅 빈 텅장이 아닌 통통한 통장으로 만들어드릴 지원 정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열심히 굴려서 소중한 종잣돈으로 만들어야겠죠?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맞춤형 3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만 19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희망 적금,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별로 지원 대상, 혜택 등이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소기업 취직 후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신가요?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2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함께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셋,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두신 분들, 전역 후에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소개합니다. 장병 내일 준비적금 저축액과 이자에 더불어 정부가 3분의 1을 추가로 매칭하여 전역 시에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입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책들이 청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